자, 1부는 두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의 특징, 1부가 1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자바 언어의 전체적인 특징을 다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자바 언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이 책을 다 배우고 나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항상 권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하, 1부에서 한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한마디로 필링으로 느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바 언어를 배우는 입문에서 배우는 초기에서 그 언어의 특징은 반드시 좀 어렵더라도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활용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자바의 환경과 자바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바를 그럼 어떤 환경에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바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JBuilder, 뭐 비주얼 J++, 뭐 많이 얘기를 들어봤죠. 뭐 비주얼 카페, 뭐 그다음에 등등등 자바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과 그다음에 자바 프로그램을 실제 한번 봐보는 거죠. 자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자바 프로그램이냐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서 미리 한번 봐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부에서는 자바 언어의 개요, 뭐 두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2부는 객체 지향과 자바 언어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2부가 이 책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기존의 언어와는 판이한 형태, 판이하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전혀 다른 형태로 동작하는 언어입니다. 즉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자,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에서 객체지향, 전형적인 객체지향 언어로서 최초로 대중화된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의 언어 C++,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4GL이라고 하는 비주얼 랭귀지들이 있죠. 비주얼 베이징, 뭐 델파이, 파워 빌더 뭐 이런 랭귀지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랭귀지들의 객체 지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냐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객체 지향 언어는 뭐냐? 물론 자바라고 하는 언어 이전에도 객체지향 언어는 있었습니다. 스몰톡이나 액터나 뭐 FL이나 이런 언어가 있었지만 그러한 언어는 대부분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된 언어들이었고 실제 대중화에 성공한 전형적인 객체지향 언어는 자바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객체지향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객체지향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는 객체지향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작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책들에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시켜주는데 굉장히 소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에는 객체지향의 개념이 뭐다? 사실은 객체지향의 개념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객체지향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기존에 배웠던 언어들이 객체지향이 아니었거든요. 절차지향 언어죠. Procedural Oriented Language들이었습니다. C 언어나 이런 언어들이 대부분 절차지향이 언어였기 때문에 객체지향의 컨셉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꾸 자바를 배우면서 그 언어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자바 언어는 전혀 다른 언어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바 언어를 배우고자 할 때, 그래서 자바 언어를 배우고자 할 때 오히려 기존의 언어, 이건 이제 절차지향 언어죠. 절차지향 언어. 기존의 언어를 알고 있는 기존의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자바 언어를 배우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랭귀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자바 언어를 첫 번째 언어로 가르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고 저도 어느 정도 그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존의 절차지향 언어의 구조와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그러한 객체지향의 개념을 배우고 4장에서는 자바 언어의 기본 구조. 자, 기본 구조란 얘기는 말 그대로
랭귀지는 어차피 순서와 선택 및 반복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 선택 반복의 논리를 제공하는 뭐 그런 것들은 어떠한 구조들이 있을까? 자,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C 언어와도 굉장히 유사한 구문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미 랭귀지를 배우신 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언어를 처음 배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바의 제어문 뭐 4장 5장은 그러한 이야기이고 자, 6장으로 가서부터 이제 진정한 객체지향의 클래스에 관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바의 클래스는 그럼 뭐냐 이거죠. 물론 클래스, 객체, 상속 이러한 개념을 여기에서 3장에서 다 배웁니다만은 6장에서는 그럼 자바의 클래스는 뭐냐 이거죠. 자바에서 상속은 또 어떻게 하느냐. 자바에서 인터페이스와 패키지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자바에서 9장에서는 예외 처리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는데요. 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익셉션 핸들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면서 에러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if 에러이면 이렇게 처리해라라고 프로그램에서 기술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자바는 그렇게 강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로버스트, 강하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쓰신 언어가 만약에 있다면 그 언어에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에러라면 하고 기술하는 루틴이 있었는가 하고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존의 언어 중에 있던 언어들이 있습니다. ADA라고 하는 랭귀지, PL1이라고 하는 랭귀지, 이런 랭귀지에서는 exception handling,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언어들은 그렇게 대중화에 성공하지 못한 언어라고 보여지죠. 하여튼 어찌됐든 자바라고 하는 언어에서는 예외 처리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또 하나 자바 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스레드를 제공한다. 다중 스레드를 제공한다. 멀티 프로세싱, 뭐 파랄렐 프로세싱, 컨커런트 프로세싱 뭐 이러한 용어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전공하셨고 컴퓨터 분야를 배우셨으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운영체제 시간에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또 들어본 적도 있었을 텐데요. 자, 그러한 멀티 프로세싱 뭐 프로세스 이러한 것보다 훨씬 더 오버헤드가 적으면서 동시 처리가 가능한 이러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우리는 lightweight process, 경량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자바에서는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그 스레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할 거냐. 자, 이것을 10장에서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소개 내용이 길은 것 같죠. 제가 보기에도. 자, 3부로 넘어갑니다. 3부에서는 자바의 class library.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라는 의미 자체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객체를 이용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객체 A, B, F, G 이러한 객체를 이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객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library class, class library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무엇이 있는가? 물론 내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요. 자, 여기에서는 11장에서 Java Language Package 문자열과 연관된 클래스, 유틸리티와 연관된 클래스, 입출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입출력과 연관된 클래스. 네트워킹. 자, 네트워킹. 어떤 언어에도 봐도 대부분의 언어들이 네트워킹 하는 기능이 대부분 있긴 있습니다만 자바처럼 명확하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네트워킹과 연관된 라이브러리가 이미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게 네트워킹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3부는 이런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4부에서 애플릿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릿 프로그램. 사실은 애플릿 프로그램은 아주 작고 간단한 응용에 많이 사용되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건 적절한 요소에 적절하게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애플릿과 그래픽 뭐 선을 어떻게 긋고 박스를 어떻게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놈은 서버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되는 이러한 컨셉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애플릿으로 프로그램을 짜든 뭐 어루 짜든 어떤 것으로 짜든
사용자 화면이 있으면 이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일단 GUI, Graphical User Interface에서 사용자가 버튼이 나오든 메뉴박스가 나오든 뭐가 나오겠죠.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이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눌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벤트 처리죠. 어떻게 이벤트 처리할 거냐. 이건 역시 자바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다 제공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얘기죠. 자, 이벤트 처리 컨셉과 처리 방법을 설명을 하겠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GUI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들은 뭐가 있느냐. 버튼을 하나 만들고 싶고, 뭡니까? 리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것을 내가 직접 다 그럼 그래픽으로 그려낼 거냐 하는 거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AWT, Abstract Window Toolkit입니까? 이러한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또 하나 만드는 방법이 있죠. JDK 2.0부터 1.2부터 활성화된 스윙이라고 하는, 이것은 AWT와는 동작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이것은 이것보다는 더 독립적으로, 얘는 AWT는 실제 그래픽 컴포넌트를 그릴 때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스템의 어떤 네티브 피어를 이용을 해요. 근데 스윙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 시스템 자체가 그 그림을 그려내기 때문에 개념은 약간 틀리죠. 모양도 틀리고요. 자, 18장, 19장. 뭐, 개정판에서 19장은 완전히 추가가 되어 있고, 추가된 챕터고요. 다른 챕터들도 계속 개정판에서는, 대폭 보강된 챕터가 있고, 조금 보강된 챕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로그에서는 자바의 활용 JSP. 이걸 그럼 교수님 왜 20장으로 안 하고 왜 브로그로 뺐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자, 이 책은 순수 자바에 관한 책입니다. 자바가 활용되는 측면에서의 자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활용되는 측면에서의 자바는 JSP만 있는 게 아니죠. JSP도 역시 서블릿으로 가는 거니까 서블릿.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컴포넌트 기반의 자바 프로그래밍 개발 기법인 EJB,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러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활용되는 형태가. 즉, 선사에서, 자바를 만드는 선사에서는 자바의 버전을 몇 개를 발표했습니까? 세 개를 발표했어요. J2EE, Enterprise Edition, 그죠? 주로 EJB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 다음에 J2SE, 그죠? SE. J2SE, Standard Edition, 일반적인 자바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J2ME, Micro Edition입니다. 그죠? 요즘 이야기하는 어떤 겁니까? 모바일적, 그죠? 모바일적 프로그래밍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순수 자바 프로그래밍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JSP를 굳이 여기다 이렇게 넣은 이유는, 아니 순수 자바만 배우고 어플리케이션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웹에서 활용되는 형태도 하나 정도는 좀 언급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JSP에 관한 책만 만들려고 해도 책 한 권이에요. 자세히 만들려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예제를 기반으로 하는 뭐 JSP의 활용 형태만 제가 브로그로서 제공을, 지면상 뭐 다 할 수 없고, JSP를 또 하시려면 저도 JSP 책을 열몇 권 가지고 있는데요. JSP 책을 또 보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전체를 자바를 다 배우고 그놈을 웹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해서 활용되는 형태를 제가 예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이쪽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의 소개를 제가 잘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쳤습니다. 1부, 2부, 3부, 4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 개정판 이 전판을 가지고 사이버 강의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수강해 줄지도 몰랐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어요. 네, 고무되어 있던 얘기가, 저는 뭐 직업이 선생이기 때문에 이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보람을 느낄 때 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천합니다만은, 이 강의가 부족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수강생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시간을 얼마든지 투자해서 또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내용을 가지고,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의 강의도 그렇게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가 좀 길었습니다. 소개, 책 소개,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1장부터 강의를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